지금 시간이 8월 20일 일요일 10시 45분에 지금 도착하였습니다. 여기 소래포구 난전어시장 입구에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통과하면 바로 요 난전어시장이죠. 아직 꽃게가 금오기가 끝나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활성화됐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바로 오픈.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아니면 아직 꽃게가 금오기가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요.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전에 뵀던 사장님이시네. 네. 예. 이제 소라. 내일부터요. 꽃게 내일부터 나와요? 내일부터 풀려요. 그럼 내일부터 나와요? 네. 아, 그렇구나. 꽃게가 내일부터랍니다. 꽃게가. 요 돌게 좀 있고 그러시네. 지금 사장님은 지금 뭐 있는 게? 돌게하고 요 소라도 사장님 거요? 돌게하고 장어요. 아, 그래요? 지금 소라는 어떻게 가요? 이 굵은 거는? 키로에 4만, 13,000원, 15,000원, 18,000원. 18,000원 굵은 거. 소라 값이 많이 올라갔대요. 낮을 때보다는. 네, 요새. 이제 소라 들어갈 때라. 그래서 그렇죠. 이 돌게는 얼마예요? 키로에 만 원이요. 만 원. 예. 그렇게 있구나. 요 오시면은 한 번씩 좀 친절하게 이렇게 네. 잘 해주시는 다 이렇게 배 예 예 그래서 안 나오셨었죠? 네. 예, 이제 금어기가 내일부터 풀린답니다. 꽃게가. 그러면 꽃게가 이제 좀 풀리면은 아무래도 여가 좀 활성화될 것 같아요. 와, 소라 이런 거는 아주 좋네요. 정말 좋은 거예요. 키로에 3만 원이야. 저런 건 붕장어 굉장히 좋네요. 그게? 아. 예. 붕장어 아주 좋네요. 예. 뭐라고? 3만 원이지? 얘들아? 오, 소라들은 엄청 좋아요. 소라가 지금 들어갈 때가 됐습니다. 지금 들어갈 때가 됐어요. 아직은 내일부터 오늘이 일요일이라면 와봤더니 내일부터 꽃게가 풀린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나온다고 그러네요. 여기 이렇게 말린 것들 여기 많이 있네요. 간재미, 뭐 우럭 이런 것들. 예. 내일부터는 좀 많이 활성화될 것 같아요. 소래포구. 여기 오면 항상 정겨워요. 여기 뭐 이런저런 말들도 많은데 정겹기도 합니다. 근데 내일부터는 이제 제대로 시장이 좀 쓸 것 같네요. 내일 풀려서 내일부터 시작이 된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좀 소문나고 알려지면은 또 많이 나오겠죠. 이 소래포구 난전입니다. 여기는 아마 안쪽으로 들어가 가지고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망둥어가 지금 이렇네요. 아직 확실히 가을보다는 좀 어리네요. 망둥어가. 그만하죠. 예. 당연히 1년 살이거든요. 얘는. 근데 저 큰 놈은 상당히 컸네요. 저 위반한 것 같아. 이건 키로에 얼마예요? 망둥어. 만 원이요? 네. 키로에 만 원이랍니다. 이 망둥어. 지금 막 살아서 뛰는 거 보이시죠? 예, 고맙습니다. 돌게도 만 원, 예. 여기 안쪽에 한번 천천히 가면서 대체적으로 만 원인데. 근데 전어가 요전에 만 원 했었는데 좀 오른 건가? 전어가 이제 조금 가장 낮을 때보다는 조금 올랐네요. 18,000 원이네요. 한참 낮을 때는 만 원 써놨을 때 있었죠? 예. 요즘 안쪽에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안쪽에 들어왔어요, 지금.
저기 백골뱅이가 저렇게 되어있네요. 요거 하나만 찍겠습니다. 요게 백골뱅이 요거로 되어있네요. 15,000원이요. 백골뱅이 15,000원. 키로에 대한 얘기죠? 키로에 15,000원. 키로에 15,000원은 괜찮아요, 백골뱅이. 예, 감사합니다. 석화도 지금 있고. 전복. 어제 제가 완도에 그 전복을 보니까 오히려 완도가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그쪽이. 예, 지금 석화들이 있고, 봉고등요. 요, 골뱅이, 백골뱅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범고등 요거는 또 못 보던 거네요, 요거는. 범고등. 네, 가세요. 고등의 그 종류가 좀 다양하네. 예, 고맙습니다. 나온 적 한 번도 없어요. 예. 지금 흰다리 새우가 나오는데 흰다리 새우가 아직까지인지 아니면 올해는 그런지 가격이 이렇게 확 낮아지는 것 같진 않아요. 전어가 요 앞에 올 때 1,000원, 10,000원 요래 하더니 지금은 오늘은 18,000원 이렇게 됐네요. 안녕하세요. 다리 새우. 네. 여기는 다 이렇게 섞여 있어요. 이쪽으로 한번 찍어봐야겠다. 냉동도 파시는, 예. 바닷가, 이제. 저런 거는 내가 그냥 가격을 물어보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노량진하고 여기 시세를 알기 때문에 그냥 가격 차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고 싶지가 않아서 안 물어보는 거예요. 또 물어보면 또 뭐 달가하는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지금 뭐 지나온 데가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좀, 예. 강도다리 있고, 아직까지 좀 지나가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조용한 편이에요. 이제 내일부터 금어기가 풀리면은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하네요. 예. 예. 꽃게가 이제 내일부터 풀리면은 아무래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양쪽이기 때문에 진짜 장사가 힘드시겠어요 지금. 예. 여기 지금 요 강도다리. 아니 제가 뭐 사이클은 안 해요. 한번. 예, 요새 아직 조용해 가지고 시장 자체가. 예. 새우가 흰다리 이제 좀 많이 나올 때가 됐는데 아직까지 새우 가격이 좀 2만 원 초반으로 좀 떨어지면 좋은데 3만 원 위에 있는 것 같아요. 활 흰다리 새우 경우에. 요 가서 이제 흰다리 새우이고 활이 얼마인지 한번 물어봐야 되겠죠. 먼저는 3만 원 넘었던 것 같은데 요 가면은 그냥 여기 가는 데 가서 물어보면 되니까. 요 반찬 가게. 이제 전어 가격이 확 올라갔어요. 전어가 가격이 올라갔어요. 여기는 쌀. 여기 지나가다가 이런 거 보이시면 이렇게 사다가 드셔야 될 것 같아요. 8개 이렇게 10,000원, 6개 10,000원. 맛있어 보이네요, 이런 거. 굉장히. 요 가격도. 그 다음에 여기 회도 이제 썰어서 바로 해 주시는 데 있고 그러니까요. 특별히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여기 전어, 여기. 활 오징어 있네요. 산오징어. 와 좋다. 요 산오징어 이런 건 한 마리 얼마예요 사장님? 15,000원이요? 굉장히 사이즈 큰 거예요 이거. 15,000원이랍니다 이거 앞에 왔을 때 17,000원 했는데 오늘 2,000원
예, 내려갔네요. 2,000원, 15,000원, 만원. 실제 예 아니 예 시세는 그날 달라요. 근데 이게 신진도나 이런 데 가도 이거보다 안 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 오히려 산지 가면 그렇고 직접 해주시는 데인데 여기는요 하나수산이에요. 하나수산 여기 121번 예. 여기 있다가 좀 있다가 난전이 너무 일찍 와서 그런지 한번 나가봐야 되겠어요. 아, 안녕하세요. 여기 진영수산 여기 왔습니다. 여기 문어도 있네요. 문어는 이건 어떻게 가요? 오늘 시세는 35,000원이에요. 키로에? 키로에 35,000원. 그리고 문어가 요즘 나오면 그렇게 안 굵어요. 여기 때가 있기 때문에. 이거 돌문어잖아요, 이거. 네네. 돌문어도 제가 알기로는 이게 1년인가 2년 이렇게 살고 또 가기 때문에 이렇게 사이즈가.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흰다리 새우 요건 얼마예요? 흰다리 새우 큰 거는 28,000원. 28,000원. 좀 작은 건 예. 25,000원. 25,000원. 이게 더 작아요? 네. 잠시만요. 이거 내가. 이게. 아, 그렇죠. 이거. 네, 감사합니다. 예. 예. 튀어나왔어요, 새우가. 그 28,000원, 25,000원이네? 네. 그래도 여기가 저기. 큰 건 상당히 크죠? 예. 오, 굵어요. 왜냐면 이게 물속에 있는 거하고 건져서 보면 네, 차이가 나요. 예. 그래서, 이거 봐요. 왜냐면 이거 청양리 시장, 경동시 청양리 시장 가서 보니까 사는 거 해놓고 3만원 위에서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막 쏟아놓고 사는 거.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소라 같은 거 이랬고, 예, 안녕하세요. 여기 전어 안녕하세요. 전어 지금은 좀 오른 것 같던데. 얼마가요 지금? 18,000원. 다 이렇게 갔네 오는데 18,000원에 가장 낮을 때가 10,000원 내려갔었고. 네. 예. 여기도 10,000원 내려갔었어요? 네. 예. 그때 지나갈 때 저기에서 예. 10,000원 내려갔을 때 그때 내가 많이 드시라고 얘기했었는데 이제 18,000원 올라갔네. 아직 비싼 거 아니에요 이거? 요 가을 되면서 좀 맛들어 가면은 더 아마 올라갈 거예요 가격 자체가. 노량진에는 아직 요 전주에 나왔을 때는 9,000원, 7,000원 팔은 적이 있고, 9,000원, 요렇게 나갔었어요. 지난주에는. 저기 뭐 비싼 건 아니에요. 근데, 거기는 손질해주는 게 아니니까. 예. 요, 그런 차이가. 이게 손질비도 비싸, 거기 잘 안 해줘, 저건. 일반적으로 이제 5,000원 회사로 주는 거 해준 얘기 같이. 근데 이거는 잘 안 해주려고 그래. 바쁠 때는. 그렇게 싸게 팔죠. 예? 그거하고 싸게 파는 거하고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지금. 어떤 그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예, 소래포구 난전노숙 저 멀리 빨간 파라솔 있는 데가 소래포구 난전입니다. 왼쪽 여기가 이제 재래.